안녕하세요. 전망 좋은 집 김보겸입니다. 제가 이번에 오늘 나온 현장은 경기도 부천시 중동에 있는 신축 아파트 현장인데요. 이번에 꼭 주목하셔야 될 게 이번에 1억 할인까지도 있어서 이번에 기회 놓치지 마시라고 한번 나와본 현장입니다. 이번 현장 같은 경우는 한계동 11층까지 총 23세대로 이루어져 있고요. 오늘 보여드릴 타입은 전용 24평에 방 3개, 화장실 2개, 테라스가 있는 현장이고요. 주차도 필로티 구조로 100% 확보되어 있어서 주차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앞에는 초중고 총 16개의 학교가 있어서 모두 도보통과 가능할 정도입니다. 부천중앙공원과 순천향대학병원 등 편의시설이 완벽한 입지에 있습니다. 자, 그럼 외부 환경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내부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전실부터 소개해 드릴 텐데요. 전실 바닥 같은 경우는 포슬린 타일로 들어가 있고, 벽면 같은 경우에도 유리로 된 타일로 들어가 있습니다. 신발장 같은 경우는 3칸, 또 거울도 수납장으로 사용 가능하시고요. 나가실 때 옷 내무새 같은 거 전단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밑에 같은 데 보시면은 밑에 띄움 시공도 되어 있어서 자주 넣는 신발들, 자주 신는 신발들도 이쪽에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기 보시면 일괄 소등 스위치도 있어서 한 번에 소등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중 연동 슬라이드 중문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제 내부 소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거실인데요. 거실이 굉장히 크게 잘 빠져 있습니다. 한 13자, 14자 정도 되는 크기고요. 아트월 같은 경우에는 포슬린 타일로 이렇게 마감을 했고요. 아트월이 되게 넓어요. 그래서 뭐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TV 두 대를 설치하고도 남을 정도의 크기라고 생각합니다. 바닥은 마루 시공을 해놨습니다. 온돌이나 이런 거, 보일러 같은 거 틀었을 때 굉장히 잘 따뜻할 것 같고요. 이쪽 쇼파 자리 보시면은 템퍼보드랑 실크 벽지로 마감 처리했습니다. 뭐 4인용 소파가 아니라 뭐 6인용, 7인용을 설치하셔도 충분한 공간 날 것 같고요. 앞에 막힘이 없어서 되게 개방감도 드는 창문입니다. 그리고 천장을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이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천장 보시면 우물형 천장으로 좀 더 한층 넓어 보이는 시공을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주방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방입니다. 주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디귿자식 아일랜드 식탁으로 되어 있고요. 되게 예쁜 조명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잠깐 찍어 주시겠어요? 여기 보시면 지금 인덕션이 들어가 있는데요. 인덕션이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도 이쁘게 보시면 가스에 달려 있어서 가스레인지로 교체도 가능합니다. 이쪽에 보시면 식기세척기가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고요. 대형으로 사각 싱크볼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 보시면은 상부장 하부장이 굉장히 많아서 수납하시기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 한번 보시면은 양문형 냉장고 두 대 들어갈 정도의 사이즈의 냉장고 자리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하이라이트인 안방과 테라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방에 나왔습니다. 안방은 3.6, 3.6m로 굉장히 넉넉한 사이즈로 나왔고요. 이쪽에 보시면 킹사이즈 침대 놓고서도 기본 옵션으로 붙박이장까지 이렇게 설치해 주신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이쪽에 파우더룸도 있어서 여성분들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고요. 이쪽에 보시면 부부 욕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인 테라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가 테라스인데요. 지금 바람도 선선하게 불어서 되게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테이블이랑 의자 같은 거 두시고 티타임 같은 거 즐기시기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이쪽으로 가면은 옆방으로 또 연결되어 있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도 베란다가 하나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해서 또 두 번째 방으로도 연결됩니다. 네, 두 번째 방인데요. 이렇게 안방에서 테라스를 통해서 넘어오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여기도 2.7m, 2.7m 정도의 넉넉한 사이즈의 두 번째 방입니다. 침대 하나 두시고 뭐 이쪽에 책상 하나 두셔도 넉넉한 사이즈일 것 같고요. 그럼 세 번째 방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방이 방금 보셨던 두 번째 방보다는 사이즈가 조금 더 있는데요. 2.9m, 2.8m 정도 나오는 사이즈입니다. 여기는 책상이 좀 큰 걸로 들어가 있는데 조금 작은 걸로 설치하시고, 이쪽 벽면에다가 책상 같은 거 두신 다음에 이쪽에 침대 같은 것도 두실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라고 보입니다. 두 번째로 보셨던 방을 뭐 옷방으로 사용하시고 여기를 이제 자녀분들이 사용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또 이쪽에 보시면 또 이쪽에도 베란다가 있는데 안쪽에 보시면 수전이 달려 있어요. 파워형
세탁기 두셔도 충분히 공간 나올 것 같고요. 베란다 사이드도 괜찮아서 짐 같은 거 넣어두시기도 용이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공용욕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공용욕실인데요. 공용욕실은 약간 파티션으로 나뉠 수 있어서 물튀김도 방지할 수 있고요. 위쪽에 해바라기 수전도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코너 선반도 설치되어 있어서 샴푸나 클렌징폼 같은 거 두시고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거울이 달려있는 부분에 수납장도 있어서 수건 넉넉하게 넣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세면대 밑에도 살짝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전체적으로 약간 그레이 톤으로 좀 고급스러운 느낌을 낸 화장실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동에 새로 오픈한 신축 아파트 현장 보고 오셨는데요. 저는 저 밖에 테라스가 방과 방이 연결되는 구조여서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가격이 1억 인하까지 했다고 하니까 무려 4억 초반대에도 입주가 가능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위에 번호로 연락 주시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